그러면 오늘의 하루 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나 이제 일산에 살다가 이사 왔잖아. 너무 좋아. 10분이면 5분. Nope. 회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 저희 사무실입니다. 제 자리는 여기에요. 자세히 보여드리기 부끄러우니까 더러워서 자리가. 자, 지금은 오전 9시 15분인데요 저희 거래처로 업무를 보러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한아 안녕. 혜리도 오늘 화이팅. 배고파요. 여태 얘기는 10시 저희 회사 점심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점심 메뉴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짜리랭. 이게 제 점심 메뉴인데요. 원래는 이렇게 샐러드랑 닭가슴살이랑 이렇게 먹는데 와우. 오늘 닭가슴살을 제가 안 녹여놔가지고 오늘 점심은 고구마 100g이랑 찐 샐러드 이렇게 두 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은근히 배불러요. 짠. 안 보이네. 완전 배고팠기 때문에 완전히 클리어. 다 먹었습니다. 완전히 클리어. 자, 지금 시간은 5시 반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저녁을 먹고요. 닭가슴살 100g과 도시락을 먹습니다. 이번엔 밥이 있어요. 다이어트 중이라 이 냄새만 맡아도 배가 고프네요. 그러면 맛있게 먹고 저녁에 운동하러 갈 때 다시 영상을 남기겠습니다. 와우. 이걸 연습하려고 하는 거야. 귀여워. 엄청 열심히 해. 내가 생각하게 보이지? 골똘히. 형님, 나 운동하는 영상을 좋아하더라. No, God, please, no! 다리는 왜 자꾸 이렇게 동동해요? 이렇게 돼? 왜 자꾸 서서? 왜? 어느 정도 된 거야? 응? 내가 허하기 전. 뭐 보고? 이제 가면 냅둬. 아, 냅둬. 시각은 10시 22분이구나. 평상시보다 조금 운동을 찍으려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집에 가려고 합니다.
집이 여기 상간불이 좀 꺼져야 좀 아늑해서 상간불이 좀 꺼지면 들어가겠습니다. 안 꺼지니? 제 아늑한 침실입니다. 여기는 제가 편집을 하는 책상입니다. 여기는 제 향수들이고요. 제 향수를 좀 좋아해서. 자, 현지 시간은 저녁 10시 38분이고요. 우선 운동하고 온 옷하고 다 정리 좀 하고 이제 편집할 준비를 하고. 자, 이제 자기 전까지 유튜브 영상을 올리기 위한 작업들을 하다가 잘 건데요. 지금 세탁기를 돌리고 있어서 조금 시끄럽습니다. 그럼 컴퓨터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촬영한 걸 컴퓨터로 옮기고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잠시 책 좀 읽으려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예전에 베스트셀러였던 책인데 저와 혜연이 사이에 도움도 되고 저희 채널의 컨셉에 도움도 될 것 같아서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을 읽으면서 기다려보고 복사가 다 되면 그때 다시 촬영을 하던가 자기 전에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다가 이제 피곤해서 자려고요. 목도 다 잠겼네. 이제 자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루 일과를 마무리 짓습니다. 인코딩은 열심히 되고 있네요. 그럼 저는 이만 안녕. 그러면 오빠 일상을 봤잖아. 오빠 일상을 이제 보니까 보고 오빠 일상을 보고 든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줘. 오빠 운동하는 거 너무 궁금하고 왜 운동을 두세 시간씩 운동을 두세 시간씩 하잖아요. 두세 시간씩 하는데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난 운동 안 하니까 어떻게 해야 이렇게 두세 시간이 흘렀나 궁금했었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재밌고 신기하고 그리고 태닝도 항상 궁금했는데 내가 오빠 일상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을 거의 1년 2년째 하고 있는 오빠의 루틴이잖아요. 그치? 유튜브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보니까 되게 신기하고 또 오빠의 점심시간 같은 것도 맨날 어떻게 밥을 먹나 혼자 먹나 궁금했는데 되게 귀엽고 그런가? 그리고 오빠 이게 찍고 있었다는 게 너무 귀여워요. 응? 오빠 혼자 열심히 찍은 게 너무 귀여워요. 그 다음 없어. 그 다음 퇴근하고 오빠 태닝도 시작했어. 말 안 했다고 나한테?